보편적 진리는 문재인에게는 통하지가 않는다. 왜냐하면 그만의 독선적 진리만이 진리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마치 범인은 생각지도 못한 높은 경지의 선인처럼 생각되기도 하지만 지난 4년간 한 국가를 통치하면서 보여준 그의 언행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만일 보편적 진리로 국가를 통치했다면 지금처럼 한 국가가 망하는 길로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웅변을 토했을 때 국민들은 전 정권이 이룩한 발전의 토대 위에 더 훌륭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기대와는 전혀 동떨어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침체와 난국을 만든 것이다. 그것은 전 정권의 업적은 무조건 적폐라며 허물어버리고 자신의 정책만이 옳은 것이라는 독선으로 시작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온갖 부작용만 양산하고 부동산 정책 역시 실패하면서 집값 대란을 불러오면서도 성공적 정책이라고 열띤 웅변을 토했지만 막상 문재인의 웅변은 국민들에게는 화만 불러다 준 것이다. 그러나 잘못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아직도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반성은커녕 내가 하는 것만이 진리야 하는 식으로 외딴 길로만 향하고 있어 국민들의 걱정이 태산 같은 것이다. 특히 코로나가 엄습하며 세계적으로 우수한 K-방역으로 일찍이 코로나를 잡겠다는 호언장담은 얼마 지나지 않아 헛된 방역쇼로 드러나면서 코로나가 더 기승을 부려 백신 문제가 시급한 실정인데도 문재인의 빗나간 침묵과 웅변이 사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바로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에서다.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과 중국은 물론 북한의 핵을 견제하기 위한 진정한 동맹관계를 원하고 있지만 미국과 상반된 이념을 가슴에 품고 침묵으로 일관하며 동맹관계를 의심케 하고 있다. 그러다 한미 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트럼프와는 근본적으로 판이한 대북 정책을 구사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트럼프와 같은 대북 정책을 훈수한 것이다. 이는 북한의 확고한 핵폐기 의사가 없는 한 김정은을 만나지 않으려는 바이든에게 트럼프처럼 김정은을 수시로 만나 쇼를 하라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야 두 사람의 쇼에 중재자로서의 실추된 자신의 위신을 회복하려는 의도인 것 같지만은 이와 같은 훈수는 화만을 자초하는 것이다. 특히 백신 수급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서 평소 동맹국과 침묵 속에서도 신뢰를 구축했으면 몰라도 항상 중국과 북한에는 간과 쓸개까지 내줄 것처럼 온갖 아양을 떠놓으면서도 동맹국과는 진지한 의견조차 나누지 않는 침묵을 지켜왔으니 미국이 동맹국을 믿지 못할 것은 당연하다. 이와 같은 불신은 미국이 백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도 등 타국에 백신 공급을 시도하고 있는 마당에 동맹국 중에 유일하게 문재인만 중국으로 달려가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를 씹어대니 백신을 공급하려 하다가도 마음이 돌아설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 문재인의 침묵과 응변은 화를 자초하는 셈이다. 문재인의 또 다른 침묵을 보자. 지금 한국에서는 세계적인 경쟁 속에서 우위를 고수하고 있는 삼성의 반도체가 최근 치열한 세계적 경쟁 속에서 발전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까 걱정하는 재계는 물론 학계, 심지어 일반 사회에서까지 반도체의 앞날을 걱정하며 이를 이끌어 나갈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청원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은 침묵으로 일관하며 미동도 하지 않는다. 사실 이재용 부회장의 죄가는 문재인 정권이 전 정권의 억지 적폐를 만들기 위한 속죄양일 뿐 죄가 있다면 국가 경제를 발전시킨 것뿐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문재인이 지난 2018년 7월 신남방 정책을 빙자해서 인도를 방문했을 때 삼성전자 인도 공장 준공식에서 보인 이중성이다. 인도에서는 준공식을 위해서 인도를 방문한 이재용 부회장을 총리까지 나서 인도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그러나 문재인은 마치 자기가 세운 공장처럼 행세하며 준공식에 누구는 오고 누구는 오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면서 아마도 이재용 부회장이 참석할 것으로 안다고 남의 일에 자기 일처럼 생색을 낸 것이다. 특히 문재인은 한국에서도 인도에서처럼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해외에서까지 남의 일에 생색을 내는 말을 쏟아놓던 문재인이 국내에서는 마치 죄인으로 몰아붙이며 감옥에 보내면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침묵을 보자. 얼마 전 서울의 한 경찰서는 지난 2019년 7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대통령 문재인을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린 한 시민을 수차례 신문한 뒤 모욕죄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는 것이다. 이 시민은 경찰에 누가 고소인이냐고 묻는 데 대해서 경찰은 누구인지 공개할 수 없다면서 뻔히 알 것이 아니냐 하더라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한다는 것이고 보면은 당연히 피해 고소인은 대통령인 문재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은 국회의사당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나체화가 전시된 앞에서 표창원과 함께 이것도 표현의 자유야 하는 것처럼 흐뭇한 표정으로 쳐다본 것까지는 그렇다 치고 대통령이 되기 전이나 되고 난 후에도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죄로 허용돼도 된다면서 대통령을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며 열변을 토하던 당사자가 자신의 모욕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까지 하면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침묵은 금이요, 응변은 은이라는 보편적 진리까지 문재인이 뒤집으며 그만의 어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바로 침묵은 고귀한 금이 아닌 악으로, 응변은 만인을 긍정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은이 아닌 화로 변질시키고 있는 것이다.